추웠나보다. 왜 이렇게 덥지? 저 얘기 너무 빼박인데. 아 이게 아까 수현 씨가 맥주 줘서. 저 얘기 너무 빼박이다 했잖아. 안녕하세요. 저는 설아. 나는 변. 저는 살 때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. 갑자기. 예? 갑자기요? 갑자기요? 예? 남자가 한 90%? 여자분이 한 80%? 와... 80%? 그 마을이 10% 20%가 있네요. 아 있긴 있어요. 근데 요즘은 좀 여자 팬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. 나는 있긴 한데 보통 다 여자 팬들이 많아요. 언니 몸매 관리 어예 헤어부터 너무 예쁘세요. 뭐 머릿결 관리, 화장법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네요. 그럴 수 있겠다. 저는 이제 모델일에 관련해서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이쪽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.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옷 스타일을 보고 많이 따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있어요 그냥. 네, 있어요. 아 근데 진짜 있어요. 어떤 식으로? 아 궁금하다. 보내달래요. 자꾸 자기가 돈을 줄 테니까 보내달라고. 그냥 무시해요 그냥. 근데 진짜 그분 2년 동안 지금 계속 저한테 그래요. 아 처음에도? 처음엔 되게 저를 응원해 줬어요. 인스타 되게 좋아해 주는데 갑자기 자기가 부탁이 있대요.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죠. 돈을 보내줄 테니까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냐. 그때부터 아 쎄했죠. 저는 동성 중에는 근데 막 그렇게 저한테 대시하는 여자는 없었는데 DM으로 아 언니 진짜 뭐 너무 예쁘신데 저랑 진짜 뭐 만나주시면 안 돼요? 그 만나다는 게 진짜 사귀자는 거지. 그래서 진짜? 그런 식으로 몇 개 받아본 게 있긴 한데 그거 빼곤 없어요. 사실 뭐 별 생각이 안 되긴 하는데요. 뭐 그렇게 불편한 느낌이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서 제가 매력이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러면 두 분 혹시 동성한테 설렜던 절대 절대요. 절대 없습니다. 절대 없습니다. 저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. 네, 동성에게는 없어요. 그러니까 설레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치. 제가 동성한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. 잘못됐다는 아니에요. 근데 난 아니라는 거지. 나는 아니라는 거지. 비엘은 그 게이 그거잖아요. 아니? 여길 누르면 딸꾹질이 멈출 거야. 용의열 잘하시네요. 무슨 말이 많구나, 경진.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데? 아니? 꼬라버리는 게 설렘 포인트인가요, 혹시? 혹시나요? 혹시? 이상해. 그만해! 수술을 못 떼네 진짜. 우와. 뭐 하시는? 생일 선물. 예 축하드리. 그래도 이게 무슨? 이런 게 있어요. 야, 해보고 싶었어. 아 그건 하지만. 봐봐. 딸꾹질도 멈췄잖아. 아 정말 그렇네요. 이 뭐야?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키가를 갑자기 할 거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되게 배분 이쁘세요. 지금 나는 그걸 느꼈어. 뭐라 켜야 되노 이거를. 어떨 것 같아요? 갑자기 제 친구가 저러면요? 이 친구가 키 안 돼요. 핫하다 생각보다 진짜. 아 근데 저 아니 근데 저 배우분들 중에 한 분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막 찍어도 돼요? 아 근데 저도 사실 막 뽀뽀신을 해보긴 했는데 근데 저렇게까지 세다. 너무 센데요? 진짜 네. 세네요 생각보다. 네. 저 최근에 연인사 이게 옮겨진 건데 거기 몰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. 아. 그 끝이 나고 그냥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그 순간에는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. 내가 안 생기면 연기를 못 하겠더라고.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냈던 것 같아 계속. 집중했던 것 같아 그 상황에. 어? 조회수가 높은 거 하네. 예쁘네. 두 분 다 아주 엄청 예쁜데? 뭐야? 뭐예요? 왜요? 실망했어요? 아니요 좋아서요. 어떻게 이러지? 운명인가 보죠 뭐. 아니 수현 씨 노래 다 찾아들어요. 특히 이거 진짜 좋아해요. 맞아 저도 좋아해요. 설마 또? 당황했다. 추웠나보다. 왜 이렇게 덥지? 저 얘기 너무 빼박인데. 아 이게 아까 수현 씨가 맥주 줘서. 저 얘기 너무 빼박이다 했잖아. 국물이다 진짜. 키가 전에 취했나보다 왜 이렇게 덥지. 진짜 국물. 아 나 진짜 돌겠네.
아 근데 둘 다 연기가 와 아이컨택 미쳤다. 오! 오! 허리 감는 거 뭔데? 어디서 배웠노? 어디서 배웠나 봐. 오! 와 돌리는 것까지 완벽. 오 근데 이거는 항상 키스 끝나고 나면 왜 저렇게 배시시 웃는 거예요? 진짜 킹받는다. 오 근데 되게 와, 연기 잘한다. 와 머리도 장난 아닌데? 아 허리 감는 게 진짜 미쳤다. 어 내가 보면 되게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? 어 아닌데? 되게 머리 이분이 다시 갈 때가 대박이야. 어 진짜 둘이 와 눈빛 교환 와 와 야 오 예, 잘 봤습니다. 막 설렜다기보다는 되게 약간 이 감성을 뭐라 해야 되지? 몽글몽글한 느낌이 잠깐 몽글몽글 재밌네요. 아, 재밌어요. 벌써? 다행이다. 대박. 주식까지 데려다줄게. 기가 막히네. 얘 밖에서 마시면 너 금방 취해. 너 이제 그만 마셔. 덮어주는 거랑 인형 대신 뽑아주는 거? 굳이 꼽자면은 아, 나 좀 챙겨주네 얘가. 득대는 행동을 할 때. 네. 맞네. 득이 돼야 되네. 응? 좋아해달라 하는 건가? 아직도 어제를 기억 안 나? 뭘? 어제? 내가 너 방에 데려다 줬잖아. 그리고 그 뒤에. 아유, 나 기억 안 나는데. 아, 나 진짜 줄 끊어야 되겠다. 기억 안 나는 척 한 거야? 내가 어제 너한테 뭐 실수했어? 어. 아, 그래? 아유, 나 진짜 미안해. 아유, 순아, 나. 내가 만약에 내가 또 술 마신다 그러면, 그냥 이렇게 막 한 명을 날려도 그냥. 정신 차리게. 농담이야. 아무 일 없었어. 너가 요즘 나한테 왜 이러는지 생각을 좀 해봤어. 그날 밤에 내가 한 일 때문인 것 같은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기억이 났단 소리야. 그래서? 그때 그 일 나한테 사과하고 싶은 거야? 내가 너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. 와 되게 밀당하네. 너한테 그날 일이 아무 감정 없이 한 행동이었다면 나한테 상처부터 난 이거! 아, 와, 찌라노, 진짜. 너 좋아하니까. 우와! 와! 야! 당연히, 나도 너를 좋아. 징그러웠어 말고. 오! 야, 이거 제대로 던졌는데? 야, 윤서, 네. 뭘 어쩌겠다는 거 아니야. 너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. 아. 잘 안 되네. 어? 재밌다. 오히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인 것 같아. 헐. 슬프네. 좋아해서. 오 슬픈데요 진짜 이거. 아무 감정 없지 않았어. 그러니까 사과는 안 할게. 하지만 더 이상은 나도 잘 모르겠어. 와. 어 재밌다 근데. 와 재밌다. 어우 나 방금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? 와 찌란데요 좀. 그냥 재밌어요. 되게 슬프네요 이게 진짜. 네. 근데 약간 저렇게 말 못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긴 해. 좋아하는데 이제 이상하게 볼까 봐 혹시나. 또 괜히 말했다가 감정이 또 틀어지면 되게 서로 밀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감정을 확인하려면 일단 숨겨야 되니까. 그게 재밌는데요?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고 아예 예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. 얘가 뭐 좋아할지 싫어할지 그리고 이제 상대방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완전히 팍 식어버릴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고 영영 다시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에 되게 솔직했다는 거. 결국엔 용기 내서 말했고 근데 또 막 방금 백허그 하면서 또 열린 결말로 끝났잖아요 지금은.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그 백허그를 한 순간에. 네 여러분 오늘은 GL 영상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을 해봤는데요. 와 이게 진짜 영상을 보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이게 보고 내가 뭔가 느끼는 감정이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되게 과몰입하게 되고 좀 설레는
장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. 네, 재밌었죠. 네, 막 아 이거 어떻게 봐 되게 막 처음에 거부감 느꼈었는데. 맞아, 살짝 그런 것도 있긴 근데 있었는데. 또 배우분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주시다 보니까 진짜 명령. 네,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네, 여러분들도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다 같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